흔들리기 시절 그 귀한 냄새에 그 좁다란 만화방이 뭐가 그리 좋았을까. 젖먹이 동생이 울며 보채도 만화만은 봐야 했다. 어디 그뿐인가? 염치불구하고 한자리 차지한 어른에서부터 코흡인 손으로 침을 발라가며 책장을 넘기던 녀석들까지 사나이 대장부 체면이 무슨 소용이랴. 시력 때문에 스타일이 구겨져도 무조건 만화가 좋았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드는 재미에 몰래 훔쳐보는 재미까지 주머니에 동전 소리만 나면 쪼르르 향하던 그것. 우리는 지금 만화방으로 달려간다. 전후 50년대 부잣집 아이들이나 보던 만화책이 길거리에 등장했다. 이름하여 만화방. 그 비싸다는 만화책을 10원에 볼 수 있다는 매력. 그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입이 쩍 벌어졌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았던 시절. 하지만 만화방에선 뭐든지 가능했다. 모험과 도전, 그리고 꿈과 희망까지. 달려라 한이라든가 아기공룡 둘리 뭐 이연세 선생님 뭐 당시 아이들에게 영웅은 TV가 아니라 만화책 속에 있었다. 다 모여 있었던 그런 작품들. 이 땡이 60년대만 하면 이 땡이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땡이가 거의 최초로 나온 작품입니다. 땡이의 사냥기. 아동 만화 최고의 인기 스타였던 땡이 어찌 땡이를 잊을 수 있으랴. 시리즈만 해도 무려 50여 편, 아류작까지 나올 정도였으니 그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도 남았다. 아동만화의 아이돌 스타가 땡이었다면 60년대의 히어로는 도전자 훈이었다. 가난의 서름을 복싱으로 풀어내고 고독한 카리스마의 주인공으로 청소년 만화의 새로운 장을 연 도전자 훈이. 우리는 훈이를 보며 가슴 아파했었다. 말썽쟁이 꺼봉이를 만날 때면 배꼽을 잡아야 했다. 반쯤 감긴 눈에 땜통머리, 게다가 어딘지 모르게 좀 어리숙하고 어딜 가나 실수 연발에 사고 뭉치였던 녀석. 하지만 아이들은 꺼벙이를 보며 웃었고 그리고 나면 어느새 꺼벙이와 친구가 됐다. 어린 시절 잊을 수 없는 만화방의 주인공들, 그 가운데는 눈이 왕방울 만한 공주님도 있었고 슈퍼맨 부럽지 않은 영웅도 있었다. 학교 가면 애들이 다 라이파이 이야기를 해요. 이번에 뭐 노교왕이 어떻게 해골 막대기에서 팍 살인광선 쐈는데 일로 피하고 저를 잡고 뭐 이렇게 했다 뭐 그런 이야기 하고 나도 거의 그런 이야기 많이 하고 그 만화책을 지금도 내가 갖고 있다니까. 산호 선생님한테도 안 주고 내가 다 우리 집 가보 아주 중요한 가보예요. 당시 아이들 세계에서 라이파이는 둘째가라며 서러운 정의의 사자였다. 게다가 가면에 망토까지 외모도 그럴듯했다는데 그런 그 가면을 쓰고 그러고 움직이는데요. 이 보면은 이제 가면 썼잖아요. 라이파이가 가면을 쓰고 그다음에 가슴에는 이렇게 V자를 그리고 이게 V자라고 빅토리잖아요. 그러나 재밌는 게 리을자를 붙였지. 그 슈퍼맨이 왜 S자를 붙였듯이 라이파이의 경우는 한글로 리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을 이렇게 붙어 있고. 일부러 리을자를 넣으신 거예요? 아, 당연하죠. 이게 한글로 한국의 히어로가 왜 영어를 쓰겠어요? 한국형 슈퍼히어로는 그렇게 탄생했다. 가슴에도 리을, 머리에도 리을. 게다가 1959년 처음 태어날 당시에는 다리도 짧았다. 토종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바로 그 사이즈, 3등신이었다는 얘기다. 요만했단 말이에요. 답답하지? 조그마하니까. 위협감이 없네요. 없죠, 당연히. 조그마하니까. 3등신은 처음부터 정확하게 말해서 3등신은 아니고 한 4등신쯤 됐는데. 3등신짜리 숏다리 영웅의 탄생. 하지만 그런들 어떠하랴.
나라 밖 세상에 관심 두기조차 어려웠던 그 시절, TV도 없고 극장 구경은 꿈도 못 꾸던 아이들에게 라이파이는 전 세계와 우주, 바다와 북극을 오가며 악당을 무찌르고 자신감과 용기를 심어주는 대한의 청년이자 만화방 최고의 특급 스타였다. 근데 그때는 맨날 지기만 했어. 우리는 뭐든지 졌다고. 국제적으로 중국한테 지고 일본한테 지고 뭐 미국한테 아주 뭐든지 지기만 하던 시절에. 그러니까 라이파이라는 영웅이 태어나서 이 대리만족이지. 우리 그 국민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걸 다 만족시켜주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어디 그뿐인가. 빛보다 빠른 비행기에서부터 무선 연락기, 로켓 벨트, 그리고 군함에 이르기까지. 라이파이는 지금 봐도 놀라울 정도의 첨단 과학 소재와 아이디어로 아이들에게 무한한 상상력의 무대를 제공했다. 상상이지. 근데 그 오늘 현실이 됐잖아. 그 라이파이 속에 나오는 게 거의 다 현실이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내가 라이파이를 다시 그린다. 그럼 그걸 그리진 수는 없잖아요. 그 당시 사람에게 50년 후의 꿈을 줬듯이 지금 내가 다시 한다 그러면 지금 사람에게 지금부터 50년 후의 꿈을 또 줘야 되지. 그렇잖아요? 상상과 공상의 나래를 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꿈을 꿀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아이들은 만화방이 좋았다. 좁은 게 무슨 문제고 퀴퀴한 냄새가 무슨 문제랴. 그 작디작은 만화방도 흔치 않던 시절이었다. 게다가 별다른 용돈도 없었던 시절, 만화방 출입은 어쩌다 공돈이 생겨야 겨우 할 수 있는 일상 속의 특별한 이벤트였다. 예로부터 과부 사정은 호라비가 아는 법. 만화방에서 빌려온 만화책으로 또래 아이들을 상대로 저렴한 가격에 길거리 만화방을 열었던 꽤 바른 꼬마도 있었으니. 모두가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던 지난날, 만화의 인기가 불러들인 진풍경이라고 해야 할까. 하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만화를 봐야 했다. 일단 손에 들어오면 아껴보고 또 아껴보고 한 장 넘기기가 아쉬운 시절이었다. 한 권 보는데 이제 그 빨리 볼 수 없으니까 천천히, 그때는 이제 남는 게 시간이니까 뭐 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권 볼 때 천천히 보는 줘. 지금처럼 뭐 예를 들어서 돈이 많고 뭐 그러면 얼른 이제 그거 한 지를 보려고 열심히 넘기겠지만, 그때는 이제 아깝잖아요. 돈 주고 했으니까. 만화방에 들어서면 눈만 즐거운 게 아니라 입도 즐거웠다. 기름범벅의 차가운 군만두도 만화방에서 먹을 땐 왠지 모르게 감칠맛이 났다. 만화책과 불량식품의 찰떡궁합. 그 야릇한 재미에 푹 빠진 녀석들 가운데는 이 사람도 있었단다. 왕소라 좀 거의 딱 이렇게. 왕소라랑 라면땅 같은 종류는 중간에 없어진 것 같고 왕소라는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옛날 생각하고 왕소라, 아저씨 왕소라 하나요? 쫀득이 같은 거 옛날에 뭐 그런 거, 그 뭐 어떤 데는 만화방 바로 앞에서 이렇게 뽑기 같은 거 그런 거도 그런 기억들도 있고요. 달고나 이런 기억들도 있고. 아무리 공부해라 공부해라 잔소리를 늘어놓아도 만화 보는 재미, 그 즐거움만은 놓칠 수 없었다. 아예 학교에서 만화방으로 곧장 향하는 아이들도 있었으니 당연히 만화방은 단속 순위 1위, 경계대상 1위였다. 조그만 방에 또 약간 어둠침침해요. 예. 또 그 당시 저 초등학교 다니고 어렸을 때는 또 교복을 입고 다니는, 중고등학교 형도 시커먼 교복 입고 와가지고 특히 여기서 귀퉁이에 딱 찌그러져가지고 보다가 간혹가다 이제 문이 뚜르륵 열리는 순간 동생인 경우 참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데, 형 엄마 빨리 오래 뭐 이런. 근데 뭐 드르륵 열리는 순간 아무 말 안 하고 들어오지도 않고 뭘까 실루엣을 딱 보는 순간 우리 어머님이 끌려간 적도 몇 번 있어요. 하지만 금기와 규칙을 넘어서는 달콤한 유혹은 오히려 만화방 전성 시대를 열게 했다. 60년대 2천여 곳에 불과하던 만화방이 70년대에는 무려 2만여 곳, 전국의 만화방이 포화 상태에 이를 정도였다.
때는 사실 만화가게 하루 평균 왔다 가는 손님들이 100여 명이 넘으니까 만화가게 어떤 때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생기고 그때는 만화가게가 성장하면서 그 늘어나는 수치였으니까 아예 만화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단속에 나섰지만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일. 고래 싸움에 속타는 이는 따로 있었다. 아이들은 거의 뭐 만화에서는 도덕 교과서 이상의 어떤 도덕률을 고집하는 것이 만화 심의 요강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의 그 요강을 이렇게 쭉 보면은 뭐 아이들은 포켓 속에 이게 호주머니 속에 손을 넣고 다녀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판잣집에 살아서도 안 되고 뭐 남녀와 같이 이게 뭐 남녀가 같이 한 방에 있어도 안 되고 뭐 이런 식이에요. 80년대 장난꾸러기의 대명사로 지금까지도 아이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아기 공룡 둘리. 하지만 둘리는 원래 공룡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만화 심의 때문에 공룡이 됐다는데. 아이들의 심성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아이들은 실패도 할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그럼 대리 그 주인공을 내서 그러니까 아이가 아닌 그 어떤 그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쉽게 이제 동물을 생각했는데 동물을 하게 되면은 그 심리가 좀 완화가 되죠요. 그러니까 동물이 예를 들어서 좀 금방지거나 동물이 어른들에게 반항하거나 이런 것들은 심리에서 사람이 아니니까. 일동 씨가 처음에 나올 때는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얼굴 생김도 굉장히 편안했어요. 그리고 살도 볼도 이렇게 오동통하게 찌고 이렇게 얼굴이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둘리가 오면서 이렇게 변해지죠. 살이 빠지고 양미간에 주름이 잡히면서 주인집 아저씨 살이 쏙 빠질 정도로 유명한 희대의 반항아. 이런 것들을 하나씩 들고 다니는데 둘리의 말썽은 그야말로 메가톤급이었다. 하지만 꼬마 아이였으면 어림도 없는 일, 공룡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만화방은 굉장히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기도 하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또 어린이들이 가서는 안 되는 공간이기도 했었죠. 이러다가 이제 80년대에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를 맞게 되는데 이제 80년대에 한국 만화가 그 굉장히 한국의 만화방 만화가 구조적으로 변화를 합니다. 장편 만화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작품 자체가 이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책이 나오면서 대학가나 공단가 그다음에 역 근처로 이렇게 만화방에 옮겨가기 시작했고요. 만화방의 저력은 놀라웠다. 80년대 단속에도 불구하고 만화방은 오히려 황금기를 맞이한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고 하니 바로 요 녀석들 때문이었다. 그 이름도 유명한 공포의 웨인 구단. 만화 역사상 최고의 흥행작으로 손꼽히는 무서운 녀석들. 이 녀석들 덕분에 만화 하면 고개를 내젓던 어른들도 만화를 보기 시작했다. 그때는 이연세 씨의 공포의 웨인 구단이 없으면 가게를 못할 정도였으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진짜 아니더라. 거의 장사하다시피 했어요. 그 정도로 인기였나요? 아, 그럼요. 공포의 웨인 구단 같은 경우에는 그거 책 나오면 뭐 보통 한 그거 나오는 날은 뭐 가격 차고 기다렸으니까 사람들이 줄 서서. 반항아일 수밖에 없는 아웃사이더 인생들의 성공. 그 무시할 수 없는 만화의 흥행 키워드는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의 아이다운 감성을 두드리고 이런 요소들로 도배된 공포의 웨인 구단은 1986년 국내 최초로 만화계의 영화 산업을 끌어들이면서 유례없는 성공 가도를 이어간다. 전영록이가 나한테 혹시 형 그거 봤어요? 뭐냐 하니까 웨인 구단이라는 공포의 웨인 구단의 만화를 봤냐 해서 나는 생소했다고. 그때만 해도 벌써 나는 한물간 사람이었던 모양이야. 그런 만화가 있냐니까 지금 대학생들한테 얼마나 있긴데 어떻게 영화감독이 그런 걸 모르냐 하는데 좀 부끄럽기도 하고 청계천에 가서 20권을 사왔어요. 그래서 책상에서 가져온 대로 그날 다 읽어버렸다고. 그 다음에 막 흥분돼서 이거 다른 사람이 영화할까 봐 조바심이 나는 거야.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당시 최고의 흥행 기록을 세우며 29만 명 관객몰이에 성공한 이장호의 웨인 구단이었다. 네가 곧 나에겐 신이었고 그 편지는 성전이었다.
언젠가 말했지만 난 네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한다. 난 꼭 훌륭한 야구선수가... 영화만 성공한 것이 아니었다. 대부분 신인이었던 배우는 물론 주제곡이었던 노래까지.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한다고 그랬지. 난 타기를 너무 좋아하고 있어. 이럴... 제기랄... 하지만 무엇보다 큰 변화는 만화에 대한 고정관념을 단 한 방에 날려버리고 만화의 지평을 넓혔다는 점이다. 그 공포의 외인 구단이 나오면서 많은 만화를 보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만화방을 찾게 됩니다. 특히 청소년 성인층, 대학생들 이런 그 성인층들이 만화방을 많이 찾게 되었죠. 그때 연재했던 작품들은 대부분 80년대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한국적인 만화, 한국적인 그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화였는데. 들어서기만 해도 가슴 뿌듯해지는 만화방. 그곳에는 공룡의 모습을 한 친구도 있었고 3등신짜리 슈퍼 영웅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만화방에서 그들을 만나보기는 어렵다. 땡이와 훈이가 있던 자리에는 이름도 낯선 외국 만화의 주인공들이 아이들의 가슴을 파고드는데, 먼 훗날 물건 놓은 만화를 본 아이들은 과연 어떤 꿈을 꾸게 될까? 만화 가게를 채우고 있는 콘텐츠들, 소위 세계라는 것은 무궁한 이상향들이잖아요. 작은 도서관, 즐거움으로 꽉 찬, 날마다 나를 불러오게 하는 작은 도서관이죠. 색다른 기대와 즐거움으로 꽉 찬 작은 도서관. 만화방에 들어서면 언제나 가슴이 뛰었다. 그리고 그곳엔 친근한 얼굴이 있었다.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내 대신 불의와 싸우며 함께 울고 웃었던 친구들. 우리는 그들 모두를 만화방에서 만났다.